M큐브 무드 염색 쿠아티어 10개 이상의 박물관이 있는데 과거에는 황제 마국관이었고요. 앞에는 마리아 테레자가 인자의 손을 탁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왼쪽은 자연사 박물관이에요. 여기가 이제 세계 10대 박물관 중 하나고요.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사 박물관입니다. 보석의 원석,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운석 등등 엄청난 유물들이 여기 있는 유명한 그런 박물관인데요. 이런 박물관 한번 보셔도요, 제대로 보면 반나절 잡으셔야 돼요. 그런데 이런 박물관이 크고 작은 박물관이 비엔나에 몇 개가 있냐, 179개 정도가 있습니다. 여기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죠. 자,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.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본떠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. 건물 아래쪽에 멋진 클림트의 황금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. 앞에는 아테네가 있습니다. 한 손에 승리의 니켄 나이키가 있고 한 손에 긴 창이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이제 적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국회의사당 앞쪽에서 딱 사진을 그래도 찍어볼 수 있게끔 좋네요. 자, 그래도 운이 좋습니다. 간혹 운이 없는 팀들은 사실 적신호 받기도 힘듭니다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셔터를 누르려고 하는데 왼쪽에 뭐가 있냐? 2층 버스가 와버립니다.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겠죠. 저희는 그래도 운이 좋네요. 자, 왼쪽에 멋진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시면서 이제 왼쪽에는 98m짜리의 또 시청사 건물과 오른쪽에 황금극장, 황제가 연극 보시고 하셨던 극장이 오른쪽에 있는데요. 호프브룩 테아터. 그래서 여기에서 모차르트가